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정말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요즘 트로트가 붐을 이루는 대한민국의 그 열광의 이 시점에서 미스트롯과 트로트 퀸에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실력파와 미모를 갖고 트로트로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는 요즘 핫한 친구입니다. 한담희 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미자입니다. 압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그레이스님도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방송하고 있는 DJ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왕서방 컴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화예요. 건방지군. 성은 뭐냐? 윤경화입니다. 자, 우리 한담이 왕은 정말 요즘 핫합니다. 정말. 아유. 여신이라는 호칭이 붙고요. 너무 그 트로트 퀸과 처음부터 노목보에서 또 화제를 네네. 모았었던 인물로 네네. 지금은 정말 지원 씨의 군통령이라는 그 수식어를 앞서서 여신이라는 비주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모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몸들 바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오늘 자리해줘서 고마워요. 아유, 불러주셔서. 예, 아니, 근데 정말 요즘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이제 가요계가 좀 여자 가수들이 좀 터닝 포인트가 되려나. 걸그룹 하시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현재 있는 현역 가수들도 잘 부르지만 이 트로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정말 그 우리가 김일대 아비님이 방금 뭐 젊은 피를 수혈했다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들 어쨌든 노래 잘하죠. 또 젊고 싱싱해 보이지요. 여러분들 눈 호강 좀 하시고 계시는데 춤 잘 추시고 그 중에서도 한담희라고 요즘 막 검색어 1위에 뜨고 막 난리난 예 정말 후배 맞아요. 예쁜 후배 가수 모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한담이 형 모시느라고 우리 김일타배님이 애 좀 쓰셨어요. 정말 애썼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셔가지고요. 그러면은 아까 그 우리 윤경아 씨가 얘기했듯이 노목보 네. 노목 목소리가 보여라는 네, 네, 네. 프로에가 처음으로 데뷔하신 거예요? 아니면 데뷔는 언제 하신 거예요? 데뷔는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목보? 너목보는 한 벌써 4, 5년 2016년도니까 그러면 네네. 그게 데뷔 그렇죠.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걸로 화제를 모았었죠. 네, 그러고 회사를 그 덕분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너목보 덕분에 그래서 좀 연습 기간 시간을 통해서 앨범 준비를 해서 네. 1년 반 전에 첫 앨범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곡도 있는 거네요? 네, 두 곡 있는데요. 네. 인생이란이라는 곡하고 달빛연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한담이 씨를 아시는 분들은 어떤 노래가 더 귀에 익을까요? 이제부터 익히실걸요? 그래? 네. 이제부터 익히실걸요? 그러실걸요? 나오셨으니까 노래 네. 한번 듣고 얘기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시청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이야기를 네. 한담이 양의 자기 곡이 신곡이 있어요. 네. 그 곡도 한번 시청자 네. 그래요. 예. 와 좋아라. 들려주시죠. 네. 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아 제가 요새 좀 자주 부르는 곡인 것 같아요. 네, 좀 네. 신나고 제가 좀 흥 있게 부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우연히 선배님의 우연히 여기 우연히 씨도 이 자리에 다녀왔어요. 그 기운 받아서 그러면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아이 좋아라.
아우. 함께 춤을 추었네. 채널 김밀태 하백님의 아트뱅크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합니다. 이 우연이라는 노래가 너무 섹시해졌어요. 아이고 정말 환장한 줄 알았네요. 카리스마가 뿜뿜이고 어쩜 이렇게 예뻐요. 이러니 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닿습니다. 한담이 예. 한담이 노래 잘하지. 너무 예쁘시고 되지, 뭐. 몸에도 이렇게 네. 예쁘시고 그러니까 노래보다 보게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도 보게 되는 거예요. 노래는 일단은 비교적이고 어쩜 이렇게 몸에 이미 장착이 돼 있네요. 트로트 가수가. 너무 황홀했어요. 황홀해. 우리가 정말 황홀했어요. 여자가 네, 들었을 때도 황홀했는데 남자는 어땠겠어요? 깨달았다 나이트 그러면서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였죠? 뭐였는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커진다. 심장이 커진다. 퍼포먼스네요. 최고예요. 최고. 우리 한담이야 최고 진짜. 네. 앞에다가 계셔. 아. 아니, 또 가까이 보려고 이렇게. 또 뒤로 가. 아 네. 야 그래서 네. 너목보로 인해서 미스 트롯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이쪽 그 트로트 퀸에서 네네. 지금 아주 너무나 예쁜 맞아, 모습을 맞아. 우리 시청자들께 보여주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현재 네. 행복하겠죠? 아 그럼요. 좀 여러 무대에서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도전을 통해가지고 제가 아직 뭐 어디서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좀 단단해지는 것 같고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제 경연을 하기 전에는 그쪽에서 이제 그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든가 네. 또 안무라든가 네, 그런 네. 건 다 함께 가르쳐 주는 거죠? 일단 그런 경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컨셉을 잡아가지고
그런 안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직접. 아,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세상에. 무대를 꾸려나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네. 보이스 트레이닝은? 보이스 트레이닝도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소속사 대표님이 작곡가님이셔가지고 네, 좀 많이 잡아주시고 도움도 많이 저희는 거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 잡아주는 줄 알았어요. 저기 미스트롯 쪽은 조금 그런 잡아줬어요? 연계를 시켜주시는 게 있었어요. 지금 사실은 서바이벌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결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무대 또 다른 모습으로 일단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어때요? 하루하루가 되게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직은 뭐 누구를 아 이겨야겠다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무대를 하자는 거에 의의를 두고 나간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막 저분을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도 너무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되죠. 네네네. 잘했네요. 행복하게. 네. 그래서 어제 6대 0으로 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네네네. 연습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톱으로 올라가. 그럼요. 단단해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가수라는 직업도 예술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술은 보이지 않는 곳을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거가 예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악 속에서 안무라든가 노래나 여러 가지를 본인이 이제 새싹이니까 잘 다듬으면서 가면 앞으로 뭐 굉장히 큰 가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한담이랑은 일단 기본 겸손이라는 걸 깔고 있으니까 이성도 바르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비주얼이 걸그룹 비주얼이잖아. 좋습니다. 그런데는 섹시하게 노래도 또 잘해. 네. 뭐 안 갖춘 게 없어요. 주변에 질투도 정말 많이 받았겠는데요. 아, 여기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뭐 걸음을 듬뿍듬뿍 받아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아니, 보이는 대로 아유, 우리가 모셔서 정말 대단한 한담이를 모셔서 대단한 한담이와 아유. 얘기를 하는데 대단한 한담이로 우리가 만들어야죠. 당연하죠. 예, 감사하고 예. 정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괜찮아요.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해도 되고요. 네, 네. 노래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편하게 해도 돼요. 우리가 좀 어려운 편은 아니죠? 네? 어렵나요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긴 한데 난 때문에? 아니요 워낙 대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저도 신인이고 신인 똑같아요. 신경 쓰지 마시죠. 선배님은 워낙 국민 가수시고 또 이제 대선배님이시니까 진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 또 살아온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배우면 우선 굉장히 그 음악인이기 전에 그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이 겸손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잘 잊지만 더 갖추면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사랑받으실 거예요. 진 선생님한테 많이 배우세요. 아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그 경연에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열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야 하는 거구나 라고 후회도 해보고 자책도 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고 싶은 우리 후배들의 후배 가수들은 일단 남을 먼저 생각하고 갑자기 이런 경연 프로로 인해서 1등이 되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허허허허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몸으로 느끼되 나의 행동거지는 가수가 되기 전 경연대회 나오기 전인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처음에 항상 뭐 신인이니까 그냥 인사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최고가 됐다고 그래서 인사 안 하고 고개 이렇게 들고 뭐 그런 행동만 안 하고 그냥 똑같이 겸손하고 아무리 대한민국의 최고가 됐다 그래도 신인이에요. 기존에 있는 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항상 내 신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무대에 딱 올라가면 그냥 미친
늑대 철학에 노래 가져갔어, 이 가오버. 다 휘어잡아도 그거는 더 이상의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가수로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고. 근데 우리 한다미 씨 보니까 충분히 초심 잃지 않고 잘할 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노래도 잘하고. 네. 노래도 참 잘해요. 맞아. 아까 그 우연이라는 노래 부르는데 이 등이 빨개져. 그건 뭐냐면 열창을 한다는 거예요. 온 몸에 진을 뺀다는 네. 거야. 그 노래하고 나면 손이 차지지 않아요? 네, 손이 벌써 손이 막 차져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만큼 내가 혼신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등까지 보셨어요? 아, 몰랐네. 아, 몰랐어요.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뒤에. 저희는 목으로만 하니까 절대 네. 빨개질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생목, 손도 차가워지고. 그랬어요? 땀도 나고. 이렇게 제가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아, 손이 굉장히 차가워요. 저도 노래를 할 때 등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 등이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열창을 하다 보면 등이 빨개질 수도 있고. 아, 귀가 여기서 쭉 올라온다는 거죠.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생목은 날 일이 없지. 아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가수입니다, 여러분. 와, 최고예요.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는 선생님이라 불러면 안 알려주실 거예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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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선생님은 안 알려주실 그래, 우리 언니 또 기분 좋게 또 다른 본인 노래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저 작년 가을쯤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제 뭐 겨울에서 봄에 듣기도 좋아요. 밤에 이제 듣기 좋은 달빛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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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도 예뻐요. 제가 또 제 방송 때 또 많이 틀어드릴게요. 오! 오! 우리 미스터트리스의 스타 한담이 양의 달빛연가 하면서 제가 자주 틀어드리고 아유, 우리 백호 오빠 노래도 자주 틀어드리고 제 같이 우리 담이 양이랑 같이 틀어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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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이 아려 내용 사느라 참
사랑방 유튜브 채널 진미령과 함께하는 김일태의 아트뱅크 많이 구독해주세요. 연가. 연가라고. 달빛 연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스윙인데 리듬이 아주 음악이 네네네 음악이. 너는 안 날랐어. 한번 날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정만화 주인공들이 부르는 노래 같아요. 트로트여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아름다워서 아주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아까 휘파람 소리 같은 경우는 저희 대표님이 쓰신 곡이거든요. 근데 휘파람 소리를 직접 녹음을 하셨어요. 아~ 네, 이게 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사람을 죽인다 이거야? 킬링 포인트? 그러면 휘파람을 불러준 대표님을 생각해서라도 또 앉아서 한 곡 그 해봐 주세요. 그 좀 평상시에 또 잘하는 노래 있으면 트로트 아니더라도 네. 한담이 양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곡들이 있을까요? 어 댄스 곡도 좋고 아무거나 좋아요 우리 다 랩도 좋고 댄스는 하나 했으니까 네. 하나 더 하셔도 돼요. 뭐 트로트도 좋고 댄스를 하나 할까요? 댄스 뭘로 자신 있는 걸로 뭐 빗물 좋아하는데 빗물 빗물 한번 해. 채은옥의 빗물. 채은옥 너무 좋은 거야. 좋은 노래죠. 또 감동 깊은 노래를 박수로 모실게요. 어려운 노래인데. 이야.
그러면 지금 방송은 이렇게 짙어요? 이 노래를 뭐 한이 많아요? 뭐 어떻게 된 거야? 한이 많다는 것보다 가수들의 삶이 난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노래하다 보니까 영화 배우들은 그 영화 속에 2시간의 영화 속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닌 남이 되어 보여지는 건데 가수 역시 3분, 4분 사이에 그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는 참 두근두근하거든요. 가수라는 다음번에는 어떤 노래를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다. 우리 경아 씨가 얘기했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사에 집중해서 충실히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 감동이 돼서 그러니까. 울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노래를 맛있게 부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보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노래를 연기를 한다. 그렇죠. 이 표현에 저는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당연히 연기를 해야 이 노래 한 곡을 가지고 연기자가 연기를 하듯이 노래를 가지고 그렇죠. 연기를 한다. 주인공이 되어서 그럼요.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멋있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꼭 그런 거 생각하고 노래 부르시면 돼요. 오늘 너무 많은 팁을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니 아이 귀여워라. 그래요. 정말 많은 무대를 또 앞으로 만날 텐데 늘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감동을 받아서 한담이라는 그 높이 평가가 되고 많은 분들에게 화제될 텐데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습니까?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제가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으로 좀 더 저 친구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수가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수가 자기 노래밖에 못했거든요. 남의 노래를 시키면 잘하는 가수가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어떠한 노래를 던져줘도 다 소화하는 그런 가수가 오래가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장르의 노래를 넘나들면서 아주 성심성의껏 보시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미 씨의 그 바람대로 노래 잘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트로트가 열풍인 2020년 이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남의 노래든 어떠한 장르를 막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국민들에게 위안주고 노래로서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신인 가수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한담이 한담이 저희 아트뱅크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담이 화이팅. 진미령 아트뱅크 만세 만세 한담이 만세.